제5공화국 헌법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5공화국 헌법, 자, 계속 80년 헌법, 8차 헌법 개정, 5공화국 헌법. 자, 자유자재로 이렇게 돌려서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자, 79년 10월 26일, 자, 116 사태라고 하죠. 지금 이제 그 한창 영화로 이렇게 남산의 부장들에서 나오는 이제 그 내용이에요. 대통령이 급서하게 되자 116 사태라고 하는데, 최규하 총리가 이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돼요. 근데 이116 사건에 대한 조사, 그러니까 수사를 위해서 합동수사 본부가 구성되는데, 그 합수본의 단장을 맡게 되는 사람이 이제 전두환이죠. 그래서 이제 그저 사람이 이제 그 언론에 노출되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대학가나 여기서 계속 저 사람을 의심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러면서 저 사람이 권력을 다시 잡을 수가 있다. 민주화가 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권력을 다시 잡게 돼서 그 군부에 의한 통치가 계속될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각지에서 이제 그 시위가 이제 들불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최규하 권한대행이 통일 주체 국민회의에서 10대 대통령으로 선출되고, 이제 그 허수아비 대통령이 됐네. 바로 이제 그 전두환 일당이 이제 그걸 잡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신 체제가 붕괴되면서 정치 활동에 제한을 받았던 많은 정치인들이 해금되어 서울의 봄이 찾아왔는데, 이제 프라하의 봄막 이런 거예요. 저런 봄날은 그리 길지 못했다. 자, 이 당시에 그 전두환 씨가 이제 정권을 잡게 되는 게, 이제 대통령, 원래 우리 앞에서 이제 그 권력 구조, 이제 뭐 정부 조직도 다 봤었잖아요. 이제 국무총리의 통화를 쭉 받는 기관으로서 이제 국방부가 이렇게 있고, 요 밑에 군정 군령 해가지고, 그러니까 육군 참모총장, 여기 이제 정승화 씨였는데, 그러니까 군부가 이렇게, 여기가 대통령이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권한대행이 잡고, 요 군부 쪽은 요 지휘 계통을 밟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차지철이라는 인물이 있었죠. 경호실장.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당시 이제 이것도 이제 지금의 국정원 같은 조직이 그때 중앙정보부. 이 당시 중앙정보부의 그 권력은 정말 이렇게 막강해서, 여기에 그 직원이 그 검찰을 막그 조인트 까고 막 이랬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였으니까, 그 권력이 막강했는데, 여기에 이제 중앙정보부는 김재규하고 그 차지철은 2인자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이런 가운데, 차지철이, 그러니까 원래 그 육사 출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육사 라인에 굉장히 이제 자기가 그좀 약간 그 열등감 이런 게 있어서 따로 이제 관리 사병, 그 자기 사적으로 그 하나회라는 조직을 따로 관리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요 차지철에 이제 용돈 주면서 관리를 받던 사람들이 이제 그 전두환하고 노태우, 뭐 이제 김복동 막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따로 사적인, 그러니까 하나회라는 조직을 통해서 이 라인에서 통제를 받지 않은 채얘 차지철이 따로 이제 관리를 하던 이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대통령이 갑자기 급서를 하니까, 이 권력이 공백 상태가 되니까, 여기서 이제 누가 이걸 차지할 것인가? 제대로 된 나라면 요 지휘 라인을 밟고 그 평화적 정권 이양할 때까지 뭐 이런 그 관리를 하는, 그러니까 요런 사람들이라든지 뭐 요런 사람들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데, 여기에 통제를 받지 않는데, 이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그 사적으로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당시 요 2인자 경쟁을 하던 이 사람이 요두 명을 살해를 했으니까, 김재규를 수사를 하면은 이 과정에서 자신들이 권력을 잡을 수 있겠다, 이런 욕심을 낸 거죠. 이게 참 굉장히 이제 한국 현대사의 불행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이런 마음을 먹고, 그런데 서울에 봄이 딱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울역 이제 회군이라는 사건은 이제 굉장히 유명한 위화도 회군. 그 서울역에 그때 몇십만 명이 모였는데, 그 당시에 이제 서울의 봄 때, 그이 전두환이 그 당시에 효창공원에 그 공수부대를 이제 투입했다는 이제 소문이 이제 막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울역에 많이 모였던 사람들이 이제 막 불안에 이제 떠는 거죠. 발포를 할수 있다는, 그래서 굉장히 그막 우왕좌왕하니까 그 당시 이제 매파하고 비둘기파. 그 매파는 이제 요즘 굉장히 유명한 그 유시민 그 작가. 그다음에 비둘기파는 지금 이제 자한당의 그 심재철 원내대표. 그러니까 그래서 그 매파는 끝까지 여기서 버텨서 투쟁을 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유시민, 그러니까 이런 쪽 주장이었고, 근데 비둘기파는 아 여기서 괜히 저요 군부를 자극할 필요가 없다, 여기서 일단은 우리가 회군을 하고 다음을 도모하자. 근데 이제 유시민 작가나 이런 사람들은 여기서는 많은 외신들이 보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데 여기서 회군하면 틀림없이 어디인가를 폭력적으로 진압할 것이다. 이제 그게 이제 광주였죠. 그래서 광주에서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200여 명이 넘는 사람이 죽고 2천여 명이 넘는 사람이 이제 사상자가 이제 거기서 발생하게 되는, 이제 한국 현대에서 최대 비극인 사건이 이제 아까 여기에서 이제 비롯되는 거죠.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계통을 중시하지 않고 이렇게 권력을 굉장히 사유화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이런 기형적인 사람들이 이제 등장해서 한국 현대사를 완전히 이제 이상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군사 쿠데타 세력은 이제 신군부 세력인 거죠. 79년 12월 소위 12.12 사태, 그러니까 군사 쿠데타 주역인 전두환 소장 등이 당시 상관이던 아까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을 체포해서, 체포한 정도가 아니라 3천 교육대를 보내버려서 굉장히 구타, 이렇게 막 그러고 군을 장악하고 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시켰으며 이에 항의하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무차별 학살을 자행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전두환 장군이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이 되었고, 국보위 상임위원장의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11대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이제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이게 이제 헌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래서 총강에서 자 이제 그런 것과는 별개로 우린 또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거를 또 공부를 해야죠. 뭐 이렇게 하고 총강에서 재외국민 보호, 그다음에 정당 운영자금 보조, 자 국고보조금이죠. 그다음에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 그리고 앞에서 헌법 조문 할때 민족문화의 창달 이런 게그 제가 뭐 국풍 81막 이런 거 하면서 설명드렸었죠. 규정하였고, 그다음에 행복추구권, 시험에 잘 나와요. 그다음에 사생활의 자유, 무죄추정의 원칙, 적정임금의 보장. 자 요거 뭐하고 최저임금은 언제? 현행헌법. 그다음에 환경권,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 등을 새로이 규정하였으며 구속, 적부심사제야, 기본권의 본질 내용 침해 금지. 아까 404공헌법에서 삭제된 거를 여기에 다시 명시하였다라는 거. 그래서 62년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명시하였고 행복추구권을 기본권으로, 아 요거는 이제 80년 헌법에서 들어왔다는 거. 80년 8차 개정헌법은 기본권에 대한 본질 내용 침해 금지 조항을 다시 규정했다고 했죠. 자, 그다음에 대통령 선출에 관하여, 자 요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 선거, 7년 단임제. 단임제인데 7년이면 거의 4년 중임제 하고 맞먹, 이것도 문제지만 제일 커다란 문제점은 그렇게 집권했는데 그 전두환 씨가 이렇게 대통령이 만약에 직접 선거를 하면 되겠어요? 10%도 안 나올 거예요 아마. 근데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해서 자기가 이제 뽑히고 싶은 거야. 그럼 이제 대통령 선거인단은 뭐냐면 대통령 선거를 맡았는데 오공학은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은 것이 아니라 이 단체의 구성으로 뽑힌 사람들이 모여 투표에 선출한 거예요. 그래서 79년 12.12 군사반란 사건으로 정권을 장악한 보안사령관 전두환은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 이 단체를 설립시키고 자기 세력의 인물들을 선거인단으로 막 배치한 다음에 손쉽게 대통령 자리에 올. 그러니까 민주주의 관점에서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 국정조사권을 명시하고, 자,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시험에 이런 게 나오니까, 자, 국정조사권을 명시했어요. 우리 교재 가지고 계신 분은 381페이지 참고하시면 돼요. 그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제의 근거를, 자, 요, 8차 개정헌법에서 뒀다라는 거. 그다음에 경제조항에서 독과점 규제, 중소기업보호, 특히 소비자보호 등을, 자, 50헌법에서 규정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80년 개정헌법은 임기 7년의 대통령 단임, 그래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도록 하고 1차에, 그러니까 대통령을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 대통령 선거인단, 1차에 중임, 자, 중임도 아니죠. 7년 단임제. 자, 틀린 지문. 그다음에 제605 헌법 같이 보시겠습니다. 605 헌법은 87년 헌법, 자, 개헌의 경과. 보시면 555하고 출범 후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헌법을 개정, 그러니까 전두환 정권이 끝나고 나면 뭐가 제일 광주 거기서 그렇게 사람이 많이 죽었는데 그걸 그 피를 토대로 해서 어떤 이제 민주 정부가 이제 수립됐는데 뭘 그걸 묻겠죠. 그 책임은 광주 민주화 운동 학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전두환 정부의 정통성 부재를 다투는 시위가 끊이게 돼 계속 이렇게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 저항운동 더 커지기만 하였고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제 요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민주화 열기는 더욱 고조되었다. 이에 전 국민이 이제 4.13 호언 정치 철회하고 그 직선제를 주장했는데 4.13 호언 정치가 뭐냐면 전두환 이런 국민의 민주화 요구를 무시한 채 87년 4.13 호언 정치 이건 뭐냐면 헌법을 수호한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뭐냐면 그 87년 헌법, 그러니까 이전 헌법, 그 대통령 간선제 특히 88년 올림픽 준비 등을 이유로 개헌은 올림픽 이후로 미룬다는 내용의 대통령 담화를 4.13 호언 조치라고 하는데 이에 전 국민이 4.13 호언 조치 철회와 함께 민주화운동을 전개하는데 87년 6월 12일, 6월 10일 대규모 전국적 시위가 이게 이제 그 유명 60항쟁이죠. 이게 반, 그러니까 절반의 혁명의 성공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드디어 민정당 대표이었던 노태우에 의해 제일 중요한 게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약속하는 소위 6.29 선언이 발표되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 본문의 130개조의 현재 헌법, 그다음에 부칙 6개조에 달하는 개헌안을 확정하고 국민투표를 거쳐 1987년 10월 29일에 새 헌법이 이제 공포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605 헌법이고 87년 헌법, 9차 헌법 개정이고 현행 헌법 다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막쓸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주요 내용을 보시면 전문에서 자, 여기 잘 보셔야 돼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후의 한관 그렇게 60항쟁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저항했던 이런 걸 이렇게 압축해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4.19 민주주의 이념의 계승을 명 뭐가 중요해? 5.16 혁명을 빼버린 거예요. 그리고 4.19 민주 이념의 계승. 그 국민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그 저항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총강에서 뭘 집어넣겠어요? 그 60년 그 3차 개정 205헌법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부정선거 그 개입하지 말라. 여기서는 국군의 정치적 중립을 명시했어요. 자, 비교해서 기억을 해두시고. 현행 헌법은 헌법 전문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위의 한건4.19 민주이념의 계승 및 조국의 민주개혁의 사명을 명시했어요. 그 다음에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준수에 관한 규정은 군의 정치적 개입 폐단을 방지하는 의지를 87년 헌법에서 처음으로 규정했다는 거. 그 다음에 기본권 조항에서 자,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적법 절차 조항이 87년 현행 헌법에서 들어가고 체포 구속 시 고지 및 가족 통지 의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형사 피해자 재판 절차 진술권, 시험에 많이 나오죠? 범죄 피해자 구속 청구권. 자, 관련 부분에 다 현행 헌법이라고 그 관련 조문에서 다그 제가 이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쪽 보실 때도 이쪽 돌아와서 한번 살펴보시고 여기 보실 때도 그 관련 조문 쪽 찾아가서 이렇게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이렇게 들어와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적정 임금은 8차, 최저 임금은 현행. 그래서 87년 헌법 체포 구속 시 이유 고지 및 가족 통지 제도를 추가하였고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 기본권을 새로 맞는 지문 적법 절차의 원칙 현행 헌법 영미
입법계 국가의 인권보장의 원리로 발전, 이런 거는 이제 다 배경으로 이렇게 쓱, 그러니까 눈길을 끌기 위한 것을 집어넣었다가 우리나라는 9차. 그래서 이렇게, 요게 이제 맞는 지문이니까 뒤에 것도 맞겠지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딱 틀리게 구성을 한다고요. 이런 거 주의하시고. 그다음에 62년 헌법은 상공헌법, 인간의 존엄성, 아까 봤죠? 규정을. 80년 헌법은 적정임금 보장에 노력할 의무와 환경권을, 그 다음에 현행 헌법에서는 국가의 최저임금. 자, 이렇게 그몇년 헌법, 몇년 헌법, 몇년 헌법의 중요한 내용을 딱 집어넣어서, 이제 여긴 다 맞게 했는데, 하나 정도 틀리게 해서 이렇게 구성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주의하셔서 이렇게 좀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대통령 직선제죠. 그 다음에 5년 단임제. 이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예요? 집권 3년차 후반부부터는 레임덕 현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딱 이렇게 말을 잘안 듣는 거죠. 다음 정권이 누가 될 건가에 거기에 이제 관심을. 그래서 이제 개헌 논의가 될때 가장 이제 집중적으로 개헌하려고 하는 게 요거. 요건 여야가 다그 합의하는 것 같은데 4년 중임제로 개헌해야 된다. 다음에 개헌할 때는 4년 중임제로 요게 가장 급하게 얘기가 돼요. 근데 그 7년 단임제 전두환 막 박정희 여기에 너무 사람들이 뛰어가지고 직선제라는 짧게 짧게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이게 노출하고 있죠. 그다음에 국회의 국정감사권을 부활하는 등 국회의 권한을 강화했고 또 중요한 게 헌법재판소를 설치해서 특히 헌법소원제도가 현행 헌법에 처음으로 채택됐다는 거. 자, 이렇게 그 한국 헌정사를 같이 살펴봤는데 혼자 공부하시기는 굉장히 좀그 짜증나고 그 계륵 갖고 이렇게 안 하자니 불안하고 할래니 뭘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표로 막 외우는데 표로 외우면 잘안 헤어지고 이래서 제가 한번 한국 헌법 헌정사를 쭉 훑어드렸어요. 그다음에 한국 헌법 헌정사를 보게 되면은 그 이제 특히 이승만 대통령하고 박정희 대통령 그다음에 전두환 대통령 어떤 권력에 대한 어떤 그 어떤 야심, 야욕 이런 게 많이 보이는데 그런 이유가 이 사람들이 어떤 그 해방 과정에서의 어떤 그때의 어떤 배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잡는 과정 이런 것들하고 그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한국 현대사를 앞쪽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그걸 토대로 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 번 보시면 자연스럽게 체득이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색깔 표시한 거 위주, 그 다음에 기출문제 위주로 정리하시면은 별로 어렵지 않게 요거 한국 헌정사를 정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같이 이제 여러분과 같이 봤던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그 한국 헌정사를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그요 교재를 가지고 그요 교재에 나와 있는 판례, 그 다음에 부속법령 이런 강의를 제 TRS 아카데미에서 강의를 그러니까 전자칠판 형식으로 해드릴 테니까 그 자주 들어오셔. 그다음에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많이 그 강의도 많이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TRS 아카데미 배성준이었습니다.